좀 알아봤어? 사건 맡았던 경찰서엔 자료는 파괴하고 없었습니다. 당시 초동수사 맡았던 형사는? 노진기 형사라고 지금 정년 퇴직해서 강원도에 있다고 들었습니다. 이 사람 만나서 당시 상황을 좀 물어봐. 예. 장태준입니다. 잠깐 좀 만날 수 있을까요? 머릿속이 복잡해 보이십니다. 그쪽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텐데요. 내부 감사 예정 소식 들었습니다. 이들을 가만히 지켜만 보실 건가요? 일일이 대응할 생각 없습니다. 뭐 감사가 진행된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. 송인섭 장관, 털어서 먼지가 나오지 않으면 먼지를 만들어서 터는 사람입니다. 감사가 시작되면 검사복 벗고 무릎까지 꿇으셔야 할 겁니다. 이대로라면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에 내년엔 대통령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.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. 어차피 계속 물어뜯고 싸울 거니까요. 좋습니다. 만신창이가 될 각오가 되셨다니. 그럼 뭐 그쪽도 그렇게 되겠죠. 싸우러 가시는데 무기 하나는 쥐어드려야죠. 도움이 될 겁니다.